예. 예,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호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날씨가 예, 오늘도 덥고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기요금이 36%인가요? 그렇게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잠깐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여전히 적자라고 한전이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예, 또 올릴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요. 이 여름이 다가오면 또 하나의 걱정이 생깁니다. 이 전기요금 폭탄 벌써부터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남북이 풍선을 날리고 또 날리고 주고받더니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접경지 근처에서 그 가까이에서 이제는 군사 훈련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충돌 위험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북한이 왜 오물풍선을 보냈습니까? 이게 눈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북한에서 대북전단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맞대응하리라는 거 뻔히 예상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주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대북전단을 풀어줬습니다. 작년 11월에 헌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아니 헌법재판관들 그분들 그 집에 담장 안으로 그 집으로 그 가족들을 욕하는 유인물을 계속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뿌리면 집으로 스피커를 대고 계속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에도 해당되고 모욕죄에도 해당되고 이런 범죄 행위를 뻔한 범죄 행위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표현의 자유 이런 수식어로 그냥 허용을 해준 겁니다. 대북전단은 어느 한두 사람에게 한두 집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의 충돌 위기가 높아지면은 우리 국민 전체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하더라도 절제하고 억제시키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대북전단에 대해서만 예외란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도 문제지만 국회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오물풍선 떨어지고 나서 국힘당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경쟁적으로 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이런 것을 민방위법을 개정해가지고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데 국회부터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결의안이라도 채택하고 여론에 호소하고 정부를 압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북전단 금지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악질적인 탈북자들 꼭 단속해야 합니다. 이게 대북전단 금지법 아니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도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영공에 어떤 기구라도 날려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죠. 여기 경찰들도 왜 이렇게 펜스를 치고 하는 겁니까?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 날리면은 당연히 북이 대응할 것이고 그럼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건 뻔히 아는데 그렇다면은 경찰이 나서서 국민들의 위험을 방지해야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찰도 손 놓고 있고 이 정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 이제 이 한반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 위기에 우리가 전쟁 위기를 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그냥 기다리면서 언제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살아야 합니까? 전쟁 위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를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 그 정권의 위기를 넘기자고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고 전쟁을 조장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왜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극우 호전 세력들이 그들의 욕망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이런 피해와 위기를 겪어야 합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한미 간의 대북 북침 훈련도 중단하면은 얼마든지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하고 협상으로 평화로 통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대북 정책 아닙니까? 이제는 확실한 안전, 확실한 평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향과 이익에 가장 맞고 또 이 나라의 발전,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부합하는 남북관계의 평화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근본적인 대전환을 이룰 때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스스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예,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위기 조장하는 대북전단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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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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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